걸었어. 걸었어. 오. 오. 사이즈컵. 우와. 나온다. 야. 안녕하세요. 월척숲의 최재훈입니다. 자, 오늘은 그 서산에 위치한 고풍지라는 계곡형 저수지에 왔는데요. 제가 여기 오늘 도착한 건 아니고 그저께 도착을 해가지고 오름수위를 보려고 왔습니다. 제가 상류에 도착을 했을 때 그저께는 한 수심이 40cm 정도가 나왔었는데 어제 그제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지금은 수심이 한 메다 60에서 메다 70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예상 밖으로 비가 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리를 세 번째 옮겨가지고 오늘 낚시할 자리로 대편성을 했는데요. 자, 이제 간단하게 저녁을 해서 먹고 제 자리로 돌아가서 낚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씨, 목이 세 방 물렸어. 지금 해가 이제 어두워져 가지고 전자케미를 달고 이제 밤낚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앉은 곳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육초대하고 버드나무가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곳인데요. 수초작업을 하고 지금 여기 자리에 제가 이틀 전에 와서 앉았을 때는 수심이 한 40cm 정도가 됐었는데 이틀 동안 많은 양의 비로 인해서 지금은 수심이 한 1m 70에서 1m 80 정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버드나무 군락 요소요소에다가 채비를 난착을 시키다 보니까 긴 데보다는 짧은 데 위주로 편성을 했고요. 짧게는 2.8칸부터 긴 데는 3.8칸까지 12대를 편성을 했습니다. 바닥이 좀 깨끗한 작업을 했는데도 좀 완벽하게는 안 되다 보니까 좀 깨끗하게 작업이 안 된 데는 채비 안착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입질을 받더라도 뭐 중후한 찌울림을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아마 좀 옆으로 끌고 간다든가 아니면 뭐 한두 메디 아니면 세 메디 올리고 뭐 까짝까짝거리는 그런 입질이 아마 주로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지금 그 시간이 저녁
그죠? 9시 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곳 그 고풍지는 그 계곡형 저수지인데요. 터가 아주 센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은 그 초봄 때하고 오름수위 때 요럴 때만 붕어 얼굴을 볼 수 있는 곳이고 나머지는 붕어 얼굴 보기가 힘드니까 낚시꾼들이 많이 찾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 현재 수위가 저도 오름 수위를 보려고 사실은 여기를 이틀 전에 왔는데요. 갑작스럽게 진짜 비가 너무 많이 내리다 보니까 지금 그 뭐 변수 아닌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오름 수위라는 게 천천히 물이 올라오면 어느 정도 그 호 조항을 누릴 수가 있는데 이틀 동안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물이 갑작스럽게 너무 빨리 불어나는 바람에 지금 그 오름 수위를 사실은 볼 수 있을런지는 저도 좀 뭐랄까 의구심이 좀 드는데요. 뭐 기대감은 그래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지금 낚시를 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일 그 오전까지 해보고 입질이 없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이 너무 급격하게 불어가지고 오름수위 특수를 못 봤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그 상류 쪽에서 여기도 상류지만 상류 쪽에서 물이 계속 유입이 되면서 냉수대가 형성이 돼가지고 또 붕어가 입질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물이 지금 어느 정도 올라차가지고 뭐 지금 한 약간씩 뭐 한 5cm 정도 그 정도씩 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까지 한번 낚시를 해보면 어떤 결과가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자리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지면서 전자케미를 꽂고 나가지고 미끼를 옥수수로만 전체 다 이렇게 미끼를 달아놨는데 지금부터는 글루텐하고 지렁이를 겸해서 한번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렁이를 좀 미끼 사용을 하려는 이유는 물이 아무래도 감탕이 좀 적고 그래서 지렁이가 입질이 좀 빠를 것 같아 가지고 지렁이하고 글루텐을 병행해서 사용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지렁이는 세 대만 끼워가지고 붕어들 반응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렁이를 만약에 먹고 붕어가 낚이면은 전체 다 지렁이로 미끼를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지렁이를 껴서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아씨. 뭐지? 붕어인데. 한 번에 먹지 못하네. 얘가. 붕어 확실한데. 지금 조금 전에 처음으로 지금 입질하는 거를 봤는데, 한 마리 올리고 내려갔다 올리고 하더니 딱 상황이 끝나버리네요. 그렇지. 아씨. 참지를 했어야 되나. 조금 더 기다려 보자. 한번 건드린 거는 꼭 온다. 걸었어. 사이즈컷. 우와, 나온다. 사자면 사자. 잉어네, 잉어. 야, 미치겠다, 진짜. 이게 붕어 같으니. 아유. 무조건 붕어 사자다 했는데 아쉽네, 아쉬워. 참나 미치겠다, 진짜. 다행히 뜰채소로 들어갔어. 아이고. 잉어입니다, 잉어.
길을 계속 한 10분도 더된것 같아요. 한 메디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계속 그러길래 듀미디 걸었어. 올라오는 거딱 캠질을 하고 걸었어. 끌어내면서 무조건 붕어 덩어리다 사이즈컷. 했는데 아, 뜰채를 뚫고 났더니 또 나온다. 이렇게 수염이 달려 있네요. 야, 아쉽습니다, 아쉬워. 아, 그래도 첫 손맛을 안겨준 고풍지 잉어입니다. 자, 이거는 바로 놓아주겠습니다. 아이고, 무조건 사자 했다. 딱 그랬는데. 새우를 뭐 구할 수가 있어야지 어디서? 어? 걸었어! 걸었어, 걸었어! 야, 나온다, 나온다. 한꽉찬 턱걸이 좀 되겠네요. 지금 3.6한대에서 옥수수 껴놓은 데에서 지금 제가 낚시 후배하고 전화통화하면서 쭉 훑어봤는데 찌를 양 멋있게 쭉 뽑아 올리네요. 그 챔질했더니 아니 근데 하 이게 지금 뭐 어복이 없는 건지 실적이 없는 건지 솔직히 모르겠지만 여기도 입질 받으면 최하 다 허리급 이상인데 아 이제 올해 왜 그런지 모르겠네. 이런 게 나오네 이런 게. 이곳 고풍지를 작년 오름수위 때 와보고 1년 만에 다시 오름수위를 보기 위해서 찾았습니다. 그 밤에 우측대에서 예신을 계속 주면서 한 메디 올렸다 내리고 그러기를 10분을 넘게 있길래 유심히 주시를 하고 있었죠. 찌를 두 메디 정도 딱 올리고 가만히 있는 거를 챔질을 했는데 힘쓰는 게 완전히 그냥 붕어였습니다, 붕어. 뭐, 잉어 같은 경우는 옆으로 막 쬐잖아요. 근데 붕어처럼 포닥포닥 거리면서 힘을 쓰길래 제가 또, 아, 사자 낚았다, 라고, 외쳤는데, 아, 뜰채에 담고 라이트를 비춰봤더니, 이 수염이 달려있는 겁니다, 수염이. 이 붕어가 아무래도 이 무리로 올라오면서 잉어로 변한 것 같아요. 아, 조금 진짜 긴장도 됐고 아쉬움이 들었지만 이제 차수를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손맛을 보고 이제 아침에 꽉찬 이제 턱걸이 정도 되는 거를 또한 마리를 이제 낚았습니다. 낚시를 하루 동안 진행을 하면서 기대 반, 걱정 반을 하면서 낚시를 했고, 또, 오름수위 특수라는 게,
물이 무조건 오른다고 해서 뭐 그 찬스가 맞춰지지는 않는 것 같고요. 좀 아쉽지만 다음에 또 기회를 약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요. 뭐 우리 낚시인 여러분이나 국민들 모두 코로나로 힘든 시기이지만 올 추석은 건강하고 기원하는 일, 모든 일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